일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 개들이 요란하게 짖었어요. 나와보면 사람이 왔다간 그 흔적은 없는데 주로 이제 밤에. 저쪽 소리는 안 해. 오, 여기다 여기. 여기 이 안에. 저기 뭐 날아갔는데 저기. 오, 뭐야? 뭐 되게 많은데? 박쥐 아니야? 박쥐? 위에 옥상에 물이 고이면 네. 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통로죠.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가 참 신기하네요. 어디요? 그 벽에 틈. 아, 여기 틈. 네. 이거 이거 아니에요? 이거? 있다. 아, 있어? 오, 이거 되게 귀한 겁니다. 이게 지금 크기로 봐가지고는 절망박쥐 종류인데요. 지금 여기 새끼입니다, 새끼. 인상태 요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된 거거든요. 새끼들이 작아가지고 아예 안고 있죠. 뱃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. 원래 산에서 사는 박쥐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틈이 새끼 키우기에 아주 좋죠. 나갔다가 한 열심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요. 젖먹이로 들어오는 겁니다. 너무 신기하고 애기들 잘 키워가지고 행복하게 또 훨훨 이 성지 하늘을 날아다니기를 저는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.